핑크, 베이지, 스브, 보라, 보드, 레인저. 자, 오늘은 마라케시라는 게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케시는 양탄자 상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먼저 게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말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말은 시장 주인이고요. 이름은 아싸미예요. 자, 아싸미를 먼저 게임판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모양의 디르함이 있는데요. 자, 요 디르함은 1디르함과 5디르함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5개씩, 한 사람이 30디르함씩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양탄자를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양탄자는 색깔별로 15장씩 있어요. 자, 근데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가져가는 양탄자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3명이 게임을 하면 15장 모두 가지고 가면 되고요. 4명이 게임을 한다면 양탄자 3장을 빼놓고 12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2명이서 마라케시 게임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24장씩 양탄자를 가져가야 돼서 한 색깔당 15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24장을 가지고 가면 두 명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양탄자를 각각 나누어 가면 게임 준비가 모두 끝나고요. 순서를 정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자기 순서가 오면 할수 있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아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해요. 아쌈은 앞으로 갈수 있고,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또 왼쪽으로 90도 돌아서 왼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쌈은 180도 돌아서 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는 앞, 오른쪽, 왼쪽 해서 세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자기가 이동을 오른쪽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자, 슬리퍼 그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칸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싸이 정해진 방향대로 한 칸, 두칸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자기의 양탄자를 깔면 되는데요. 양탄자는 아무 데나 까는 것이 아니라, 아싸미 놓여져 있는 칸에 네 변이 있죠? 요 변에 닿게 깔아야 돼요. 이네변 중에서 한 변이라도 닿게 양탄자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양탄자를 아싸미 주변에 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제 양탄자도 많이 깔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탄자가 깔려 있을 때 자기가 아쌈을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정해놨는데 이 주사위가 3이 나왔을 경우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양탄자 위다. 이럴 경우에는 이 초록색 양탄자 주인에게 디르함을 줘야 돼요. 그래서 몇 디르함을 주냐면, 이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칸, 네모 한 칸을 1디르함이라고 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4디르함을 이 초록색 상인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하면은 지금 빨간 양탄자가 초록색 양탄자를 덮어서 여기가 끊겼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얘랑 얘랑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1디르함만 주면 되고요. 양탄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위에 다른 양탄자 위에 덮을 수도 있는데요. 아싸미 여기까지 와서 내가 초록색 주인한테 1디르함을 준 후에 이제 양탄자를 깔아야겠죠. 내 양탄자가 노란색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양탄자 위에 이렇게 겹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양탄자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겹치는 건할수 없고요. 한 칸씩
이렇게 엇갈려서 놓거나 이렇게 두 개를 한 칸씩만 걸쳐서 겹쳐서 까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 양탄자 위에 올라갔는데 줄 돈이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디르함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게임에서 이 플레이어는 탈락하게 되고요. 남은 플레이어들끼리만 경기를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양탄자가 모두 깔리면 경기가 종료가 되고요. 그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이 판에 있는 양탄자, 보이는 양탄자의 칸수를 세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니까 6점이 되는 거고요. 자, 게임 종료 시 남아있는 디르함의 점수만큼 또 1디르함은 1점, 5디르함은 5점이 돼서 양탄자의 점수와 디르함의 점수를 합치면 자기의 총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점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자, 굉장히 예쁘고 재밌는 게임이니까,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